원달러 환율이 한 달 새 80원 뛰면서 다시 1,400원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미국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로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낸 영향인데요. 원달러 환율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타깃보다 변동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의 변동성에 따라 한국 증시 상장 기업들의 실적 변화에도 투자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월 28일 월요일 이슈 레이더로 이제 본격적으로 마켓 나우 1부에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GC4 박근호 이사님, 곽유정 이데일리온 파트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안경 쓰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환율 업종이나 뭐 종목 얘기가 아니라 환율을 이슈로 잡으셔서 저도 참 이번 주는 이 환율이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마침 들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이사님이 오늘 환율 이슈로 가져오신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최근에 이제 어닝 시즌이었는데요. 상당히 뭐 실적이 좋게 나온 기업들도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주목을 못 받는 걸 보고 맞습니다. 종목 개별적인 어떤 재료나 탄력보다도 이제 매크로 지수의 어떤 재료에 조금 더 시장 자체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골라봤는데요. 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항상 배우는 단어가 한국은 수출로 좀 약간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사는 나라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수출 근데, 먹고 살죠. 그렇죠. 그런데 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강달러가 나쁜 건 아니죠. 물론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강달러를 환영을 할 텐데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사실 현대차가 얼마를 버느냐보다도 현대차가 얼마나 오르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 강달러가 계속 지속이 되면 사실 뭐 현대차와 같은 수출 위주의 기업들은 상당히 좋겠지만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너무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어닝이 이익이 주가로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앞으로 이제 환율을 시장에서 굉장히 좀 약간 불안하게 보는 이유가 좀 몇 개 있는데 먼저 왜 올랐는지를 한번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국외와 국내를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낮아졌습니다. 여름보다는 좀 낮아졌고 그다음에 달러화 지수는 그냥 달러가 세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계 6개국의 통화와 비교해서 이제 달러 그쵸. 지수가 이제 정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뭐 파운드화나 유로화나 엔화나 스위스 프랑이나 이런 주요 기업들 통화 대비해서 달러가 어느 정도의 지금 힘을 갖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건데 물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 다른 나라들도 금리 인하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조금 더 독보적으로 좀 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 좀 약간 더 약한 듯한 느낌이죠. 그다음에 가장 시장에서 좀 걱정하는 시장은 안 좋은 걸 걱정을 하진 않죠. 이제 불확실성을 걱정을 하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무엇을 걱정하느냐? 제일 처음에 이제 관세 걱정을 하겠죠. 예. 트럼프가 이제 보호무역주의자니까 관세를 세게 매기면 상대국에서도 보복 관세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미국에 수입되는 물가는 비싸지죠.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올라가고 그러면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가 되고 시장에서는 지금 요 시나리오를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뭐 굉장히 심플합니다. 국내 입장에서 이제 달러 원 원래는 이제 원 달러 환율이 아니라 달러 원이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달러는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수출, 수입,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주식 시장에서의 매도 매수거든요. 근데 네. 이 두 개가 모두 지금 현재 안 좋은 상황이죠. 수출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수출이 감소가 된다는 것은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이죠. 달러가 귀해지고 있습니다. 비싸진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외국인의 주식 매도는 역시 뭐 달러 강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달러 강세에서 마치 좋은 기업도 좋을 수도 있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한번 요 이슈를 한번 월요일 첫 번째 이슈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예, 사실은 이 달러 이 환율 문제는 참 우리한테는 늘상 우리 경제가 붙어 다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환율이 올라도
좋기만 한 것도 아니고 떨어져도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니고 등등등 참 이게 여러 가지로 상대적인 그런 어떤 연관 속에서 살펴야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쉽지도 않죠. 어렵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 환율 문제를 우리같이 수출 주도 경제 구조로 가진 국가에서는 뭐 사실은 조금 더 이해를 높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환율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좀 짚어볼 만한 그런 관심주도 어떻게 있는지 최훈 앵커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현재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45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된다면은 강달러 기조에 따라서 수출 수혜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눈에 띕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현대차와 기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성차 업체, 미국으로 수출이 현재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기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현대차보다도 미국 쪽의 수출 비중이 더 높은 기업이기도 한데요. 환율이 10원 이상 오르게 된다면 기아의 영업이익은 3천억 원 가깝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0원 이상 오르게 된다면 10원당 약 200억 원 가깝게, 2천억 원 가깝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 들어서 완성차 쪽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주가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현대차와 기아가 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내리면서 22만 5,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현대차의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단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이렇게 1,400원대까지 바짝 다가서면서 현대차와 기아 환율 수혜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류업체도 있습니다. 영원무역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1% 이상의 하락세 나타냈지만은 최대 고객사를 생각해본다면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수혜 기대감을 받아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원무역의 최대 고객사는 VFC입니다. 노스페이스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지난해에는 또 최대 고객사가 룰루레몬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굵직굵직한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강달러 기조에 대한 수혜감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리콘투도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5% 이상 하락세 나타냈습니다만은 미국 쪽의 수출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플랫폼 쪽에서 특히나 미국 쪽에서 큰 수익 기대감이 현재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전쟁 건설 로봇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달러에 대한 수익 기대감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업들 가운데 어떠한 기업들이 사실상 강달러 기조에 대한 수익감을 가장 많이 받아가게 될지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함께 만나보시죠. 예, 최윤 앵커가 다양한 그 환율 관련된 회사들을 말씀을 좀 해주셨고 이제 박 이사님이 어떤 회사 어떤 종목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영원무역을 좀 선택을 좀 해봤는데요. 그 노스페이스. 네, 그렇죠. 방금 이제 설명을 네. 해주신 노스페이스와 룰루레몬 네. 관련된 이제 종목인데요. 먼저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한번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무역이 강달러 시대에서 상승한 적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원래 수출이면은 환율 높으면은 그렇죠. 수익성 네. 좋은 거 실적이 아니에요? 좋아져도 강달러 때 올라간 적은 역대적으로 거의 뭐 없진 않습니다만은 이제 영원무역 강달러 때문에 사야 된다는 리포트들은 엄청 많이 나오지만 강달러 때문에 영원무역 주가가 뭐 완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 얘기는 고환율 때문에 강달러 네. 때문에 실제 실적이 좋아도 네네. 그게 주가하고는 별로 연관성이 없었다.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없었는데 네. 뭐 과거에 꼭 뭐 어떤 이런 맞아요. 일들이 미래에 또 재현된다라고 담보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자,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무역은 사실 지금 메리트와 리스크가 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달러에서 왜 영원무역이냐 하면 사실 실적은 당연히 좋아집니다. 네. 매출의 거의 99%에서 100%가 달러로만 결제가 되기 때문에 다 수출이죠. 네. 거의 OEM 부분 다 수출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됐던 브랜드 노스페이스나 룰루레몬 이런 부분들. 노스페이스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요즘에 좀 약간 죽긴 했습니다만 룰루레몬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세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3분기 실적 그냥 정확한 몇 억보다는 어떤 기본적인 느낌만 말씀드리면 매출은 좀 약간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컨센서스에 맞춰준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대부분의 리포트에 지금 명시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두 가지를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일단 뭐 안 좋은 것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업 무역이 옷을 만드는 기업이지만 한참 전에 자전거 회사를 해외 자전거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스캇이라고 굉장히 좀 고가 브랜드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영업무역이 스캇 자전거 브랜드가 아픈 손가락이 지금 되고 있는데 네. 올 상반기에 나온 기사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은 재고가 한 7,400억 정도나 지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7,400억이요? 네, 재고가. 예. 일단 이 부분이 지금 영업무역이 최근 아픈 손가락이다라고 좀 먼저 밝혀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이 자전거 부분의 재고는 굉장히 조금 리스크지만 영업무역은 원래 이 재고가 늘어나면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는 좀 약간 특이하네요. 특이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재고가 2분기에 늘어나면 3분기에는 매출이 거의 100% 늘어납니다. 근데 지금 영업무역의 2분기 재고가 많이 늘어나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 실적을 조금 약간 기대를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4분기 내년까지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미국 쪽과도 상당히 연관이 높기 때문에 미국의 지금 소비자 판매 지수가 생각보다 괜찮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의류 쪽에 분명히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예. 중요한 부분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일단 네모칸이 좀 몇 개가 좀 있죠. 이게 밑으로는 이제 왼쪽으로는 이제 지지를 나타내는 가격대가 지금의 가격대고요. 얼마 전에는 저항을 나타내는 가격대인데 요 이제 저항을 나타냈던 가격대가 다시 지지를 나타내고 바뀌었네. 그렇죠. 네. 위쪽에 보시는 파란색 선은 이제 기관 수급이에요. 기관 수급 따라서 우상향 튼다라고 하면은 일단 뭐 다시 한번 얘기가 반복되긴 합니다만 강달러 시대 때 영업무역이 주가가 좋았던 적은 사실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뭐 그게 또 반복되리란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다를 수도 있다는 네. 점을 참고를 해서 오늘 영업무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조금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경제 상식과 좀 다르네요. 재고가 크게 늘어나면 그다음에 네, 매출이 크게 그 된다. 영업무역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환율이 이거 수출 회사인데 환율이 강달러에 했을 때 그게 주가하고 큰 별로 연관성이 별로 없더라. 이것도 참 상당히 좀 의외인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수출과 관련돼서 박 이사님은 영업무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해주셨고 우리 곽 파트너께서는 수출 관련된 종목 어떤 거 생각하고 계세요? 네, 저는 최근에 증시에서 좀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전쟁 건설 로봇이라는 주가 지난주에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지금 일단 올라오고 있고 추세를 지금 또 타는 와중에 트럼프 트레이드 지금 또 수에 대한 기대감까지 들어와주고 네.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아직까지는 흐름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서 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지금 강달러 관련해서는 지금 전쟁 리스크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지금 미 대선이 이제 다음 주로 코앞까지 지금 다가온 상황이다 그쵸.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미 대선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도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전 이제 9월 달에 조지아주 서베너에서 열린 선거 유세 도중에 한국이나 또 우리나라를 또 언급했었거든요. 예. 독일 같은 미국의 동맹국으로부터 제조업 일자리를 가지고 오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발언을 함으로써 시장에 좀 더 이제 불확실성을 좀 가지고 온 그런 측면이 네.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모든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 최대 한 20%의 일괄 관세를 이제 부과하는 방안 제시를 했었는데 네. 사실 이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또 국가들의 보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또 무역 전쟁을 촉발할 그렇죠. 수 있어서 그런 네. 불확실성이 지금 계속 시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네. 이런 또 관련 종목들이 계속 좀 들썩임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가 쪽에서는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제조 리쇼어링 관련 종목들은 선거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서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리쇼어링 관련주에 투자는 ETF 테마인 아메리칸 리쇼어링 ETF 같은 이런 이제 ETF 종목들이 한 달 반 만에 거의 한 10% 정도 넘게 상승세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지금 뭐 미국의 민주당 정부도 반도체 지원법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지금 리쇼어링에 공들여오고 있기 때문에 네. 누가 되던 간에 리쇼어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크고 관련 시장 역시도 10조 달러 이제 규모에 해당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이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펌프카 제조 전문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콘크리트 펌프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할 때 콘크리트 믹스를 고압으로 송출하는 그런 네. 네 그런 이제 건설 현장의 필수 장비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네. 그 레미콘 차가 그 네, 콘크리트 가져오면 네, 그거를 네, 압축해가지고 이제 그 네. 건물에다 쏘아 올리는 그 펌프카를 얘기하는 네, 거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펌프카를 만드는 기업인데 사실 뭐 지금 북미 쪽에서는 시장 점유율 지금 2위에 해당하고요. 아, 국내에서는 물론 단연 압도적인 1위라고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뭐 이런 트럼프 트레이딩 이외에도 지금 북미에서 1조 달러 규모의 이런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데다가 터키에서도 지금 지진 복구 사업이 한창이기도 하고요. 네. 중동에서도 각종 도시화 프로젝트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건설 장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그러게요. 것을 예상해 봤을 때 트레이딩 이후에도 이런 관련 모멘텀을 보신다면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많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더 나온다라고 한다면 상장 당시에 캔들 머리 구간인 27,000원 구간대까지는 올라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서 네. 바라보고 있긴 하거든요. 최근에 좋네요. 네, 네, 지금 23,000원 구간대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구간대까지 일단 단기 관점은 좀 유효하니까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콘크리트 펌프카면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이런 거 이런 쪽도 연결을 좀 해서 그렇죠. 그런 수 있겠네요. 쪽으로도 볼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도 도로를 일단 먼저 세팅을 하고 그다음에는 건물을 좀 올려야 될 텐데 마찬가지로 콘크리트를 당연히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쪽에서도 전진건설 로봇을 좀 연관져서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환율 관련된 얘기도 좀 해봤고요.